그저 트럭이 타임벨트하고 미등하고 고장이 나서 오진카를 갔는데 하나도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국수 삶아 주신다 그러셔갖고 제가 지금 국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저기 일은 안 하게 되네요. 아, 일을 하긴 했다 오전에 하고 이제 어쨌든 뭐 트럭이 그 고민거리가 됐어요. 왜 트럭을 타고 가다 보면은 자꾸 꾹꾹거리더라고. 이그 타임벨트가 그 타임벨트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여기 유진카 사장님이 그거 좀 땡기면 된다고 그 감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게 고맙 갈 때마다 하소한 거는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 손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그 많이 이제 휘어졌는데 내가 항상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일을 조금 좀 멈춰야 되는 건가? 이게 다 변형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줄여갈 것 같습니다. 일은. 예.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예. 보살이 임시로 이제 그 귀농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그냥 저는 순리대로 가자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늘 내가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땐 거기서 이제 또 헤쳐나가고 저절로 내가 또좀 한가롭게 지낼 때는 또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인 거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삶에 있는 내 자성 자리에서 이제 조금 일을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이미 때가 돼서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제 눈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5분 거리니까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논에서 요즘은 계속 여기서 식사를 했네요. 부살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그치. 어우, 보살님, 국수! 엄청! 저 되게 비빔국수 좋아하거든요. 새콤달콤. 맛있다. 반찬이 없어. 이거 송이 호박 넣고 송이를 오래 놔둔 송이에서 너무 우러나가. 뭘 송이가 벌써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송이국이라는데? 송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요? 송이 냄새가 진동을 해. 국수가 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송이국. 엄청 향기로운데? 아, 왜배 벌떡까지 그러냐? 안 돼. 니줄거 없어. 니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하지 마. 난 너희들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오지 마. 아니 벌이잖아요. 내거 국수 뺏어 먹으려 그래요. 누가 상추 좋아하거든요. 상추 좀 더. 송이 향이 막확 난다.
벌써 다 먹었네. 다 어디 가서요, 국수가? 송이는 하나만 이렇게 끓여줬잖아. 향이 확 나대. 아, 국물, 아, 따끈하다. 아, 시원해. 좀 바빠가지고, 거의 과일식을 했거든요. 과일, 밤하고 뭐, 과일 종류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위가 좀 줄어들었나봐. 그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게, 이제는 좀 못 먹겠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야채가. 다 먹었다. 아, 이제 그릇을 씻어가지고 먹고 끝을 내겠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공양 잘했습니다. 보살님 여기 살러 오신 거 맞죠? 살러요? 맞죠? 정량 쪽으로. 네. 같이 주변에서 어울려서 살아요. 그렇게요. 서로 새? 먹어볼까요? 달콤한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스님은. 네, 제가 달콤한 거를. 네. 내가 인생이 달콤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앞으로 달콤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달콤한 것도 맛도 좀 보려고요. 원래는 안 먹는데, 이렇게 딱 쪼갰어. 한번 먹어볼까? 아이고, 솜씨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바뀐 성격이 있어. 좀 애교스러워졌어. 좀. 그렇죠. 유튜브 이제 한 1년 한, 이제 한, 1년 한 5개월 됐나? 1년 넘었어요. 예, 1년 넘었어요. 1년 만에 내가 1,000명을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구글 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14만원.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다 그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미란이하고 또 같이 온 손님하고 해서 그걸로 회식했어요. 다 쓰진 않고 이제 회식비 한 4만원 쓰고요. 10만원은 남아서 고스란히. 그거는 요번 달 전기세 쓸 거예요. 이제 만약에 광고를 많이 봐주고 그게 좀 많아지면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일꾼 쓰려고. 그 돈 들어오면 일꾼 써갖고 어쨌든 농작물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손이 이제는 일 많이 상태가 좀 나빠졌어요. 이번에 벼 하면서 풀 베면서 하루에 9시간씩 했는데 그러면서 손이 더 망가져 버렸어요. 관리하셔야죠. 한계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병원에 그거 있잖아요. 그 물리치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파라핀 있더라. 거기다가 그래갖고 좀 이게 좀 돌리려고 손을. 예. 한달 농사 짓고 일하다가 제가 좀 쉬잖아요. 그러면 당장 막 아기처럼 확 바뀌어요. 지금 붙이시는구나 일한. 지금 완전히 막 노동에 찌들어 가지고 이 주름 투성이잖아요.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니야. 그 일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저거 손이 이런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이러니까 손에서 일했네 이러는 일하진 않는데 얼굴은 그래도 이제 노출을 하니까 아무래도 햇살에 나빠지긴 네. 하지 아무래도. 아니 근데 진짜 멜라닌 색소가 없으신가 봐 스님 자체네. 멜라닌 색소? 없으니까 그렇게 해를 보는데도 해 조금만 봐도 이게 엄청 김이 죽은 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제가 화장품을 건강 자연식일 좋다는 것은 제 얼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음식들 오염 안 되고 인스턴트 같은 거 말고 네. 자연식 순수한 식을 넉넉히 드시면 근데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녁 때 뭐 5시까지 먹었으면 네. 그다음에 좀 시간을 줘서 그래서 12시간 단식 18시간 예, 그런 단식은 네. 그래서 하루에 2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 2식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2식이 좋아. 너무 그 일반인들 버리는 게 하밤중에 막 12시 1시에 막 음식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기름 비친 거. 네. 그게 몸을 더 네.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더 있잖아요. 막는 거예요. 망치는 거. 예. 기혈을 진작이 3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말래요. 먹는 데는 야식 전문점은 기름도 굉장히 오염된 기름을 쓰는 거예요. 너무 안 좋죠. 그래 그 기름을 우리 몸에서 그 더러운 찌꺼레기들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름을 쓰는 줄 알고 그걸 시켜 먹어요. 그 시간에 먹죠.
그 시간에 그렇게 안 좋은 음식 먹지.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간은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줘야 간에서 걸러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혹사하는가. 밤에 다 장기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부 재생도 충분히 자야지 재생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는 장기대로 일 시켜놓고 밤중에 또 뭐지? 그리고는 뭐 잠도 제대로 안 자니까 피부는 피부대로 나빠지지. 그래놓고 그래 화장 빨아 안 들면 안 하고 화장 좋은 화장하면 뭐 하노? 그러니까 두껍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그렇지. 화장이. 또 감춰야 되니까 그러면. 자꾸 그래서 오죽하면 공구리 친다 그러겠어요. 색깔이 뭐가 있냐면 약간 치키드는 향의 성향이 이렇게. 대부분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주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잘 때도 그냥 이리가 없고 그 거지. 비계 같은 걸 거의 안 비니까. 나 비계 비는 걸 싫어하거든. 저도 되게 안 비.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가롭게 오늘 지내는 하루 일상인데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없어요. 고통 속에서도 나는 행복했다. 보살님.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스님 얼굴에 행복 행복 써있잖아. 그 나 내보고 그러더라. 어떤 분이 스님 저도 스님처럼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다음 내 생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지금 당장 자유롭게 살면 되지. 내 생을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당장 내가 하기 싫으면 정리하고서 뭐 오세요. 네. 오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그 하동의 커피숍. 나는 이거가 이거 말 때 싫어. 아, 오, 시원하다. 그 뭐예요? 병에 있는 거? 탄산. 무슨 탄산이에요? 진짜? 사과 맥주? 그냥 사과. 사과 탄산? 나도 한 모금만 줘봐요. 맥주가. 아, 왜? 맥주만은 나는 먹으면 안 돼요. 덥다, 그죠? 경량에 네. 이제 이사 오시기로 하셨어. 새로운. 어쨌든 하동으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럴까? 하고. 뭐에 먹고 사시게요? 글쎄요. 시골에 오셔갖고? 시골에 와서 그냥 땅 파먹고 살더라도, 공기만 먹고 살아도. 그 우리 집에 푸성기는 제가 공급해 드릴게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고. 푸성기도 있고, 쌀도 있어요, 쌀. 농사도 지어놔서. 다 있어요, 다. 그러게. 먹고 사는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게요. 제 근처에 오시면. 제가 식량은 드실 만큼은 필요하시면은, 아니, 돈이 없다, 없으면 그냥 드린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돈 내고서 돈 드시고요. 내고 그러니까 능력껏. 이사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여기 보살님 이제 또 이제 서울 가시기는 버스 타는 그 시간에 제가 흐러지고. 유튜브 광고를 들어오면은 일꾼 사서 일꾼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 그 새끼손가락 봐. 이게 완전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지금은 변형이 왔거든요. 그 좀 무리하게 했어요. 보살님. 노가다 10장을 했어요, 저 노가다 10장. 스님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고행을 하신 거야, 그건. 그러고. 부처님도 네. 6년 고행하시고요. 네. 중도를 선택하셨어요. 네, 네. 너무 극단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맞아요. 이제 좀 네. 적절하게 맞아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님도 내가 손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얼굴하고 너무 딴판이시니까, 손이. 얼굴은 애기 얼굴이. 너무 고우신데? 손은 완전히 그냥 진짜 너무 막 험한 일 많이 하신 손이라.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셔야지 더 나가면 이게 온 몸에 관절은 자꾸 이렇게 퍼지잖아요, 선생님. 다른데 발가락은 너무나 멀쩡한데 네, 손만 이렇게 손만 이렇게 됐어요. 네. 손만. 제일 뭘 하고 싶냐면 네. 벼 농사라서 다 팔고 나서요 네. 겨울 바다를 가고 싶어요. 아. 어쨌든 하동에 오셔가지고 네. 그 이제. 재미나게, 행복하게. 그러면 아니 진짜 주위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드니까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어요. 정말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뭐든지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게 제일 큰 행복. 프리하게 자유롭게 예. 그러면서 너무 그 어떤 재물에 막 끄달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그거 어떻게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그것도 없는 것이거든.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예.
너무 많이 쟁여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그것만 정말 다 짐이야. 짐덩. 간략하고 간소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젊을 때는 그걸 이제 모르고 뭐든지 막 진짜 다 이렇게 끌어안으려고만 했는데 이제 버리는 거. 잘 버려야 될 것 같아. 예. 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로 들어오면 막 예. 풀어놓은 짐들을 예. 안 버리고 놔뒀는데 아. 이제 그걸 버리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면 계속 공사한다고 막 갔다가 해놓고 공사도 안 한 거 막 이런 자재들. 아이고 그것들 정리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게 혼자는 엄두가 안 나, 스님. 못하겠다. 예. 누가 있어야 같이 해야.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도와주니까 막 네. 그냥 포기하고. 맞아. 예, 용한기 때는 네. 또. 맞아. 여유로운 시간들이 또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하동은 눈 많이 안 오나요? 안 오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가래도 사고 네. 눈 치울 거라고. 네. 근데 눈이 조금 오얗게 내리는 듯 하지만 그 오후 되면은 뭐 눈녹도 치도 가고. 남쪽이라. 눈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모르지 세상이 어디 바뀌는지. 그렇죠. 지금 도리어 그 여름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근데 네. 겨울이 또 예상외로 추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변수가 생기네요.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는 너무 안 추워가지고. 샴페인 마시나요? 커피 향도 나네. 그러죠. 예. 잘 다녀오시고,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만간에.